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 작곡, 벤처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김모훈이라고 합니다. 그때 했던 고민거리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 또한 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세 가지.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고민이 뭐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공부만 해야 할까? 이거는 언제 했던 고민일까요?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오디션 막 이런 것도 사실 보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막 집에서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막 랩 연습하고 M을 틀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나 야자 빠지고 음악학원 다니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면 해라. 근데 뭔가 살짝 지금 들어보면 반 협박적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모든 지원은 동생한테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는 하셨는데 뭔가 하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대학교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아리를 들었어요. 제가 힙합 랩부라고. 그래서 연말에는 막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뭐 지디처럼 뭐 재능이 있거나 뭐 아이유처럼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돼요. 정말 아직까지 그까지 재능은 없는데 정말 그게 좋다 이러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가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블리 MC 보훈이라고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번만 보여달라. 네. 지금 조금만 맛보기로 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Yo, show me the money. 벌써 5회째 내가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의 오해. 이 정도까지. 네. 네. 정말 어려운 부탁이라서 저 같으면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요청이 많아서 이제 한국사로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네. 잘라가지고 요 부분. 네, 네, 좋은, 이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의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장을 그냥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좋게 적어주시더라고요. 반장이었으니까 1학년 때도 좋게 적어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부회장이라서 또 좋게 적어주시고 고3 때는 또 회장이라서 또 좋게 적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말 고등학교 그때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활동은 웬만하면 떨어지더라도 좋으니까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온 친구들도 지금 뭐 시간 뺏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한 네.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거죠. 자기가 정말 그 활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한테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하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험이면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가고 싶은 과에 가야 할까? 성적에 맞춰서 가야 할까? 뭐 의대나 뭐 치대, 교사 이런 것처럼 뭔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뚜렷하고 이제 거기로 이제 다른 전과나 이런 것들이 대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과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면 좀 더 이제 높은 학교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과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과를 옮긴다 이런 말인데 학교에 가면은 이제 과를 옮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뭐 경영대나 뭐 다른 데로도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 나는 두 개 다 하고 싶다 이러면 저처럼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과를 복수 전공, 복수로 이제 전공을 한단 말인데 복수로 전공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은 자유 전공학부란 건데 그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과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자기가 뭔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여러 개 들으면서 나중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진입을 하는 건데 의대, 수의대, 뭐 이런 쪽으로 사범대 이런 쪽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과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학교가 더 좋은 데로 가는 걸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자기네 진로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나 자유 전공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정보를 지금 주셨습니다.